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긴장감이 많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긴장 속에 있다가 이젠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떨 때는 생각지도 않게 너무 기쁘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긴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선뜻 시작을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우연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노력하면서 성과를 보고는 있지만 내가 정해놓은 목표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힘겹다, 그리고 살짝 지친다 하면서 속도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힘들다고 느껴지는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호안 엘리키스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귀결된다 라는 전제하에 수많은 질문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고 이여령 박사님께서는 이 책에 대한 추천사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궁극의 질문들, 우리의 방향이 되다. 이 책은 복잡한 시대를 사는 당신만의 무기가 될 것이다. 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리고 이책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기부여가로서 살아가고 싶은 작가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더 이상 옳은 것이 아니고, 어제까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수가 있고, 긴긴 세월 동안 고민하고 망설였던 일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일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자연은 변하고 나도 변하고 누구나 변한다는 것을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죠.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재 나에게 필요한 용기를 찾을 때는 그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몰두하고 있어서 방법이 생각나지도 않고 이거는 감정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그 마음이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꿈과 현실 사이. 나의 용기가 필요할 때 항상 용기가 바로바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시간 허비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시간 허비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시간을 빛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고민이 있다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충만한 마음으로 긍정으로 꽉차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긍정 마인드를 갖는 훈련을 계속해서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시간 허비를 하지 말고 즐겁게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 활용을 한다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나도 모르게 쉽게 열심히 해서 어떠한 경로로든 좀 빠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천천히 갈 경우 나의 의지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게 기대감을 주고 보상을 주고 나 스스로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두려움을 그때그때 해소하면서 네, 실천해가는 그런 현실과 부딪힘이 있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소리가 날수 없지만 계속 조금씩 부딪히다 보면 점점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의 부딪힘도 조금씩은 허용하시고 피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뜻이 있다면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의 뜻이 얼마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가를 보면서 현실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이 상황을 버틸 수가 없다. 나는 내 생활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우리는 마음에서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거의 오기라고 할 수도 있죠. 네,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런 또 속담이 생각이 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아주 적합한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나에게 늘 내가 반응했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나의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된 동기 자체가 굉장히 네, 강력하게 온 거기 때문에 결과도 나의 행동력도 결단력도 굉장히 강하게 와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상의 아주 놀라운 그런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점핑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시간보다는 용기가 없다면 다른 어떤 즐거움의 다양한 루트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시고 시간을 버시고 즐기시고 천천히 갈 때는 뜻을 확고히 하고 빨리 가게 될 때는 내가 힘을 모아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또 한 가지 내가 가장 원하는 그 나의 모습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이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현실의 문을 지나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의 두려움은 영원할까요? 두려움을 하나 지나면 또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문제 푸는 능력이 생깁니다. 체력도 생기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행동력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정답이 없는 이 세상. 옳고 그르다는 것도 내가 뜻을 두고 가치를 두었을 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좀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이렇게 중년이 되어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 용기를 갖는 방법, 연구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두려움을 타파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너무 소중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살아있어야지만 이런 이야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네, 시행착오도 갖고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난 요즘 잠이 안 온다. 아, 나 요즘 밥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시고요. 일단은 낮에 햇빛을 조금씩 보시고 걷고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그런 기본적인 것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그 나의 몸과 정신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의 용기보다 내일은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나는 오늘의 미소보다 더 많은 미소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전 감각을 키워드는 작가로서 여러분과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두려움을 한여름의 차가운 얼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얼음이 한겨울에 있으면 어떤가요? 더 차갑지만 한여름의 작은 얼음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쾌감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두려움을 얼음처럼 깨물어 먹으면서 녹여버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좀 더 발전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시고 평온하세요.